캐스터, 오늘 반등의 요인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도 돌파했지만 이 쟁쟁한 기업들의 실적과 실적 기대감과 유가, 천연가스 가격 등 에너지 가격 하락세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일제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1% 이상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2.1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2% 올랐는데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종목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낙관론자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전략가도 단기적으로 랠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형주나 변동성이 큰 종목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는데요. 오늘과 같은 공격적인 선택에 수익이 뒤따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화요일장을 상승세로 이끈 요인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실적인데요. 존슨앤존슨은 시장 예상을 웃돈 주당 순이익과 예상치를 밑돈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또 백신 매출 감소를 예상하면서 올해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난감 제조업체 하스브로도 매출은 예상에 부합했지만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저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서인지 두 종목 모두 3% 그리고 5%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소형 은행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시티즌스 파이낸셜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6.8% 급등을 했습니다. 은행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다 줬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이후에는 넷플릭스와 IBM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 정규장에서는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25% 넘게 폭락 중입니다. 매출도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지난 1분기에 유료 구독자 수가 20만 명 줄면서 사상 첫 감소세를 보였고요. 2분기에는 20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IBM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탑10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그리고 알파벳과 테슬라가 2%대, 아마존이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테슬라는 현지 시간 20일에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상승률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빨간불을 켰고요. 메타가 3.1%, 엔비디아가 1.9% 올랐고 헬스케어주도 나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긴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5,100만 원대로 올라온 이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기준으로도 5,1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102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현재 브렌트유 배럴당 $107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가 하락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2.8%대를 넘어서 2.9%대까지로 올라왔습니다. 현재 2.94%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증시를 추가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6원 9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